짱입니다, 짱. 요. 안녕하세요. 그림이 좋았습니다. 여기 뒤에 산이 손봉이네요. 손봉, 자봉, 봉래산. 저 송전탑도 있죠. 영도 봉래산. 진짜 한번 오세요. 뷰 멋집니다. 오륙도 해운대 장산 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영도 봉래산을 가기 위해서 부산 옛 시청 교차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쪽에 영도상공원 보이죠? 여기 우측으로는 롯데백화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철은 남포역 1호선 6번 출구입니다. 버스 영도대교 방향 정류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복장원 방향 75호 광장이죠. 거기서 출발을 할 건데 거기 가는 버스가 6번, 7번, 그 다음에 7번, 71, 71번 뒷면, 네, 뒷면으로 508, 예, 508번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승차 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봉래산에 가기 위해서 여기 7호 광장에 내렸습니다. 좌측으로 보시면 반도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영도 봉래산 출발 화이팅! 예! 안녕하세요, 그림이 좋아서입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부산에서 바다 뷰가 정말 최고로 환상적인 영도 봉래산에 가볼 건데요. 저희는 영도대교에서 버스를 타고 7호 광장 목장원이죠. 여기서 하차를 합니다. 하차를 해서 이렇게 도로길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여기 반도보라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뒤편에 이렇게 전령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관이랑 초등학교랑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 앞에 이렇게 오늘의 들머리가 있습니다. 들머리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산길을 따라 한 40분 정도 올라가시면 이렇게 손봉이 나옵니다. 예, 손봉. 여기 전령 초등학교에서 손봉까지 가는 길. 여기 전망대가 한 세 군데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바다 뷰가 정말 환상입니다. 꼭 구경하고 가세요. 제가 여기 별표를 쳐드리겠습니다. 예, 손봉에서 이제 자봉으로 가야죠. 예, 자봉. 자봉은 이렇다 할 뷰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할 뷰는 나오질 않고 자봉에서 이제 봉래산 정상으로 갑니다. 중앙 갈림길을 지나서 봉래산 정상에 도착을 합니다. 예, 봉래산 정상은 영도의 최고의 산답게 이렇게 사방이 다 트여져 있거든요. 해운대, 남포동, 송도, 오륙도 다 구경하실 수가 있어요. 봉래산 정상 비석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할미바위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 고민했거나 하신 분들은 여기서 기도를 하시고 저희는 이제 하산해야죠. 여기 산재당 쪽으로 내려가는데 할미바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 보면 KBS 송신소도 나오고 헬기장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헬기장. 예. 여기서 뭐 가는 길은 별로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정상에서는. 예. 헬기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산재당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여기 저희가 날머리 구간인 영광사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거리는 약 한 3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시간은 넉넉 잡아 한 2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출발해 볼까요? 자, 7호 광장에서
이렇게 건널목을 건넙니다. 이렇게 오르막을 가시다 보면 전령복지관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등반 시작입니다. 직진 계속 올라오시면 반도보라 아파트 지나서 이렇게 보이시죠? 전령초등학교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전령종합사회복지관이 나옵니다. 그죠? 저 앞에 있죠? 전령종합사회복지관 보이시죠? 복지관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전령복지관에서 한 2, 3분 정도 올라오시면 여기 길이 나뉘거든요. 여기 중간에 배수로 보이죠? 저희가 금방 우측으로 갔다 왔는데 길이 없습니다. 예,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출발! 조망을 따라 한 100m 정도 오시면 우측에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산불 감시 초소 있죠? 예,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림이 좋았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부산 영도 봉래산에 왔는데요. 영도에서 최고로 높은 산이죠. 전설로 말하자면 봉황이 놀다 갔던 곳, 쉬었다 갔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들머리는 75 광장 거기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전령 복지관, 손봉, 그 다음에 자봉, 봉래산, 그리고 송신타를 지나서 날머리인 영광사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로 잡았습니다. 자, 거리는 약 한 3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은 한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한 3시간 좀 넘게 잡고 있습니다. 여기 전령사회복지관에서 손봉 가는 길 좀 경사도가 중상입니다. 중상. 부산의 영도 봉래산 구경을 잘 하고 산행을 마치겠습니다. 자, 봉래산 화이팅! 화이팅! 네, 저희가 전령복지관에서 한 15분 정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정표를 만납니다. 우측은 고신대학교, 좌측은 목장원이네요. 목장원이고 직진하시면 봉래산 정상 이제 초입이죠. 손봉이 나옵니다. 손봉. 자, 금방 이정표에서 이렇게 한 2분 정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임도길을 만납니다. 임도길을 건너면은 이렇게 바로 가로질러 올라가시면 손봉이 나옵니다. 손봉. 전령복지관에서 손봉 가는 길 첫 조망터가 나옵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야, 어때요? 야, 배가 정박을 해서 쉬고 있습니다. 야, 야, 멋지네요. 저쪽이 해안 전령로입니다. 전령 산책로는 기암대서 그리고 출렁다리 대마도 전망을 구경할 수 있는 전망터. 각가지 볼 게 많습니다. 전령로가 시간 나시면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며칠 전에 손봉 가는 길 불이 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야, 새카맣습니다. 냄새도 지금 심합니다. 와, 불이 많이 났네요, 여기. 산불 조심합시다. 그죠? 네. 야, 암릉 진짜 누가 칼로 잘라 놓은 것 같은데요? 어때? 멋지지? 곳곳에 조망터가 있습니다. 이야, 끝내주는데요. 여기 뒤에 산이 손봉이네요. 손봉, 자봉, 봉래산, 저 송전탑도 있죠. 이제 손봉이 다 온 것 같은데요. 왔습니다. 손봉. 예. 자, 손봉 몇 미터입니까? 361. 예, 361미터. 저희가 7호 광장에서 전령복지관을 거쳐 여기까지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자, 손봉에서 자봉으로 출발. 우리 손봉에서 한 10분 왔죠. 여기가 자봉 같습니다. 산불 조심. 잠시 초소도 있고 정자도 있네요. 예, 자봉 맞습니다. 여기 손봉에서 10분 걸렸습니다. 자봉 몇 미터입니까? 387. 예, 387미터입니다. 뷰는 자봉에서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봉 하나, 둘, 셋. 이제 봉래산으로 출발을 합시다. 출발. 영도 봉래산 데크길. 야, 멋집니다. 여기 바로 위에 봉래산 정상입니다. 가는 길을 새로 이렇게 데크길로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꼭 오세요. 정말 멋집니다. 짱입니다, 짱. 요! 여기가 남항대교 그리고 송도 사하구 쪽이 보입니다. 멋진데요. 드디어 영도에서 가장 높은 산 봉래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7호 광장에서 거의 한 8시쯤 출발을 했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시간이 9시 한 반 정도 됐으니까 1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봉래산 오니까 어때요? 짱이죠? 야, 생각보다 너무 뷰가 잘 나옵니다. 예, 봉래산 몇 미터입니까? 395미터. 예, 395미터. 수고하셨어요. 자, 봉래산 화이팅! 화이팅! 거기가 할미 삼신바위인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예, 기도 한번 해주세요.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신선동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영광사죠? 자, 우측으로 갑니다. 출발! 여기가 KBS 한국방송 영도 송신소입니다. 이렇게 불로문 전망대입니다.
저희가 봉래산에서 한 10분 정도 내려오니까 봉래산 헬기장입니다. 야, 여기 헬기장을 오니까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여기 물도 있습니다. 근데 마시는 물은 아닙니다. 식수는 아닙니다. 어때요? 시원해요? 네. 야. 오, 시원합니다. 까봉. 지원. 헬기장 주변, 여기 휴식하기 좋습니다. 나무 때문에 햇볕도 들어오지 않고 시원합니다. 수목원 같습니다. 이만 보여드릴게요. 오. 저희가 이제 산재당 옥천사로 내려가겠습니다. 그죠? 우측입니다. 자, 고! 고고! 자, 이렇게 화장실 옆길로 가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봉래산 산행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10분만 내려가면 신선동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봉래산 산행 어땠나요? 너무 좋았어요. 야, 뷰가 끝내줬습니다. 진짜 부산에 있는 산들 중에 제가 진짜 최고였습니다. 최고. 야, 가족들과 같이 오세요. 알겠습니까? 예. 예. 오늘 봉래산 산행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봉래산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어요. 빠빠이. 여기가 산재당입니다.